Times. 네, 오랜만에 오랜만도 아니군요. 마이클 터틀입니다. 네, 잊혀질만 하면 돌아오는 터틀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 마이클 터틀 너무 많죠? 네. 마이클 터틀을 저희가 689 시리얼부터 했거든요. 네. 물론 저희가 뭐 다 한 건 아닙니다만 네. 되게 촘촘해요 시리얼이. 네. 689, 690, 692, 694, 뭐 695, 뭐 696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760인데 뭘 네.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클래식 S 중에서도 험싱 험 모델인데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것 중에 대부분의 모델은 전부 다 험싱이 싱 모델이었습니다. SHSS 모델이었고요. HSH는 저희가 작년 3월에 한번 하고 지금 8월에 두 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로 넘어온 거예요. 네. 네 대째입니다. 지금 보면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중인데 물론 이제 뭐 디자인이나 다른 옵션들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의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 뭐 헤드매치면은 뭐 가격이 올라가고 뭐 하드웨어가 몸에 올라가고 네네, 이런 것들이 네네, 있어요. 그래서 뭐 가격이 그냥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뿐만 아니고 옵션의 변화 뭐 다른 점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제일 싸게 나왔던 그 클래식에서 험싱 험은 처음에 저희가 봤었던 3월 작년 3월에 봤었던 691 넘버 691 모델이 616만 원이었습니다. 아유, 그때도 이미 충분히 비쌌죠.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리뷰를 하는 이 기타는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또 최고가는 아니에요. 저번에 썼던 헤드웨칭 그 험싱어 모델 744번이 네. 시리얼 넘버 744번이 719만 원이었고요. 이번에는 709만 원입니다. 어디서 10만 원이 날라갔지? 그때 이게 보면은 그 뭐 헤드 매칭에다가 뭐 크롬 하드웨어에다가 블랙 3 플라이 플라스틱 핏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데서 아무래도 조금 뭐 스펙에 비용이 좀 더 올라갔던 것 같고 오늘은 이제 709만 원에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네. 엄청 비싼 가격이긴 해요. 맞습니다. 자, 그 험싱어 모델들만 점수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시리얼 넘버 691번 616만 원짜리가 81.33이 나왔었고요. 선생님은 사이좋은 남매 35121716 이렇게 주셨고요. 은총씨는 저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중엔 제일 좋다. 사실 그때는 뭐 몇 대 안 했을 때긴 했어요. 은총씨 36131817 84 상당히 높게 주셨네요. 저는 보람찬 험싱험 셋업 그때 다들 이제 험싱 씽만 보다가 요 험싱험이 약간 꽂힌 거예요. 저는 35121716 해서 81.33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740번에 등장했던 658만원짜리 클래식에서 험싱험 모델이 선생님은 잘 차려진 종갓집 밥상 35121616 79점 주셨고요. 은총씨는 골드 트리케라톱스 이때 우리 그 트리케라톱스 얘기했어요. 공룡 공룡까지 맞아 선생님 저기 갔다 오셔가지고 네 맞아요. 공룡 수목원 네네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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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나네요. 공룡 수목원 은총씨 35121817 82점 주셨고요. 저는 관상용 거북이에서 34121716 이게 왜냐하면 골드 하드웨어에 골드 플라스틱 핏가들이 좀 예뻤어요. 그래서 골드 트리케라톱스라는 평가가 나왔던 거기도 하고요. 총점 평균은 80점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비쌌던 744번 모델 719만원인데 점수는 잘 나왔네요. 선생님은 퍼플 블루스 이게 보라였구나 보라 네. 보라네 이거 그거 스파클링 보라였어요. 네. 네. 스보라죠 뭐 스보라 스보라 좋습니다. 선생님은 퍼플 블루스 3611-1617 이 700이 넘어가니까 가성비가 원래 12-14만 나왔는데 11로 투두둑 떨어졌죠. 네. 네. 대신에 디자인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은총씨는 37-11-18-18에서 84점 퍼플 트리케라톱스 네. 꽂혔어 꽂혔어 네. 그렇습니다. 트리케라톱스 꽂혔어 그러네요. 저는 35111718에서 81점 퍼플 블루베리 잼 이렇게 드렸었고요. 자 오늘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네. 됩니다. 709만원 테스트 해볼게요. 메이드 인 USA 전장 98.5 무게는 3.46kg 두께는 43플러스 네. 2mm 12프렛 뒤뜰레 78mm고요 엘더 투피스 바디 올림픽 화이트 니트로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4개는 메이플 C 스탠다드 쉐이브 4개 오일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네, 헤드머신은 힙샷 락킹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너트는 본넛입니다. 네, 본넛 너트 너비가 41.91mm 로즈우드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6150 SS 프렛 그리고 페이턴트 디나이드 네, 네. 재밌죠. 넥 픽업에 페이턴트 디나이드 험버커 브릿지도 역시 페이턴트 디나이드 험버커 미드레는 60th 싱글 코일 픽업이 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에 터틀 브릿지 그리고 골드 플라스틱 픽가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펜더고요.
아담 존스 듣다가 들으니까 안 치는 것 같아. 저는 반대로 약간 힘이 빠집니다 지금. 아, 네, 그러겠네요. 이 친구는 유독 터틀 중에서도 부들부들하네요. 네. 지금 줘도 되죠. 네. 솜사탕. 솜사탕. 아, 좋습니다. 딱인데. 너무 솜사탕. 아, 잠깐. 솜사탕이라는 표현이 너무 딱인데요. 나쁜 뜻도 있어요. 넘어가는 게 없어. 아, 이빨이. 저도 거기에 공감한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사라져버리니까 사라져버리는. 넘어가는 게 없어. 네. 아무리 먹어도 배 안 불러. 네. 아, 네, 그러네요. 마샬. 네. 개인이 마샬. 아니고 클린이요. 마샬 클린 가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못 들으셨지만 제가 이거 몇 번 말해가지고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샬에 꽂았는데도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나면 정말 부드러운 친구군요.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친구네요. 근데 이거는 이런 이쁜 음악 치면 되게 잘 어울리겠다. 그죠? 어, 괜찮다. 바로 딱 레코딩 사운드가 나오네요. 오히려 예쁘다 진짜 소리. 오히려 팬더 아 물론 팬더도 이쁘긴 하지만 네. 이 기타를 조금 더 살리려면 애가 워낙 부들부들한 애라서 차라리 좀 마샬 같은 류의 좀, 앰프 좀 강력한 앰프에다 좀 해야 요 정도면 나온다는 거. 어머 왜 이러니 웬일이니 진짜. 진짜 사르륵 약간 녹는 느낌이 나네요. 이분이 그 픽업 세팅 하실 때 마샬 앰프에 꽂고 하시나? 그런가 봐요. 순정 만화 같아. 나왔네 벌써. 현주병 나왔죠. 네. 드라이브 사운드 진짜 기대되네요 이거. 네, 선생님은 솜사탕, 저는 네. 순정 만화 드리겠습니다. 솜사탕이야. 슈퍼 솜사탕. 이거 옛날에 언플러그드 보이라는 슬픈 만화가 있었는데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난 슬플 때 힙합을 쳐라고 했던 아, 노래. 이런 거 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치면서 점점 그 강력한 걸 치고 싶다는 의지가 떨어져요. 락을 쳐도 손방망이 느낌. 네, 약간 아니, 아까 이쁘게 쳐야 될 거네요. 아까 이렇게 은총 씨가 치는데 착시 현상이 일어나. 손이 녹는 거 같아. 어, 이게 손이 녹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어, 진짜 정말 소리 야들야들하네요. 오. 선생님이 치시는데 이렇게 그 까끌까끌한 소리가 안 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선생님 항상 딱 공격적으로 치시는 느낌 있잖아요. 하나도 안 까끌거려. 그러니까 되게 지금 눌러서 네. 치고 계신데. 그러니까 어, 솜사탕 블루스네. 방금 이라리르 다라디르 원래 보통 짱 짱 드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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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이런 느낌 이뻐요. 네. 약간 그 뭐랄까 사람이 이걸 치다 보면 아까 은철 씨도 얘기했지만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치다 보면 점점 그냥 예쁘게 예쁘게 하게 되는 게요. 이건 약간 흉악범들 약간 교화용 기타. 아 그렇죠. 예. 들려주면은 착해질 것만 같은 그런 사운드였어요. 자 은철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뿅. 같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펴드릴게요. 아까 드렸습니다. 아, 솜사탕. 좋았죠. 선생님은 솜사탕. 저는 네. 순정 만화. 순정 만화. 저도 아까 사실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 저기 투게더. 투게더. 아이스크림 투게더. 네. 똑같이 좋습니다. 저는 아까 진짜 맞아 그 생각했어요. 아 이건 투게더다. 옆에서 솜. 저는 이제 끝나면 투게더를 말씀드려야지 했는데 선생님이. 솜사탕 아이스크림 어. 순정 만화 딱 이런 느낌. 여기서 투게더와 솜사탕의 특징은 뭐냐면 어쨌든 어. 녹아서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순정 만화 첫사랑도 네. 보통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네. 투게더는 금 박스에 이게 하얗게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네. 투게더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 디자인까지 투게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점수 드릴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3, 가성비 11, 편의성 15, 디자인 16. 은총 씨는 사운드 34,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6점이고요. 평균은 76.33인데 뭐 준수한 점수입니다만 솔직히 뭐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까지 터틀 최하점입니다. 왜냐하면 터틀은 기본적으로 거의 80을 넘겼는데 이게 왜 일단 점수가 낮게 나는지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사운드 자체에서 우리가 예전에 터틀에서 받았던 그런 레코딩 기어로서의 그 매력들이 있잖아요. 이런 매력도들이 특징은 확실한데 그런 매력도들은 녹아버렸어. 떨어진 느낌, 녹아버렸어. 살짝 녹은 느낌 있죠. 그래서 대부분 사운드가 터틀이 잘 나오면은 뭐 37 나온 애도 있고 34, 5, 6 정도가 주로 받았던 네. 그 포지셔닝인데 이번에 33, 33, 34가 나오면서 여기서 좀 사운드가 좀 그 점수가 좀 깎였고 그때 600만 원대일 때는 가성비가 12, 13까지 나왔는데 네. 700 위로 가면서 가성비도 11, 11, 11 여기서 네. 또 녹았죠. 그리고 편의성도 예전에 기본적으로 팝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터틀 기타들은 대부분 활용도 자체가 예. 레코딩 기어로서의 범용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17, 18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톤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르에는 한계가 있다. 부들부들이 있죠. 네. 그래서 15, 16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은 비슷해요. 예. 다른 기타들이랑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운드 가성비 그 저기 유저빌러티까지 편의성까지 조금씩 다 깎아먹은 거예요. 여기서 한 1, 2점씩 깎아먹으니까 한 5점 내려간 거죠. 그렇죠. 세 개 항목에서 지금 이런 느낌으로 기존의 터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점수가 나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는 스보라라. 그렇죠. 다음 시간에 또 스보라인데 스파클링 보라. 보통 보라 그 색을 가진 친구들이 실패할 확률이 좀 없었어요. 예전보다 좀 사운드가 좋았죠. 네. 근데 과연 이번에 2022년도에는 보라색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2023년도에 첫 보라. 첫 보라. 첫 보라. 첫 보라가 과연 첫 보라. 어떤 보라일 것인지에 따라서 올해 보라 운을 제가 거의 배우 금보라님 맞죠? 아, 그 배우 금보라님. 네. 금보라 그 별명이 저기 라리바실리오 모델이 아, 금보라였죠. 금보라 네. 배우 금보라... 금보라님께서도 좀 놀라겠다. 가끔 첫 보라 뭐 첫 계속 보라. 그렇죠. 계속 보라. 보라 네. 뭐. 그래서 올해 보라의 그 트렌드를 결정할 결정할 첫 보라가 다음 시간에 옵니다. 네. 근데 755만 원이라 이미 가성비가 약간 살짝 아. 망하고 들어가는 느낌이 박살났네요. 있어요. 네. 박살나버렸네. 박살나버렸네. 다음 네. 시간에 아주 비싼 터틀 기타 네. 바로 7.763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 됩니다. 기어 타임스.